이번에 들고 온 데는 용사제를 들고 왔네요. 아무래도 용사제가 이런 성기사, 컨트롤 성기사 상대로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좀 제압기, 뭐 생매장 같은 경우도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후방 하수인이 좀 많이 적다 보니까 역사가에서 정말 잘 뽑아야지 되는 건데 그리고 문제가 예전에는 이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성기 상대로 이런 무거운 게 나왔을 때 좀 쉽게 쉽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뭐 비폭도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뭐 누조스가 나가게 됐을 때 그걸 정리할 방법은 그냥 없어요. 요구사로 쓰지 않는 이상은 사제가 그 필드를 정리할 방법은 진짜 제로입니다. 제로. 맞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가 시작됐는데 다친 사람 있나요? 사제는 먼저 북녘골로 스타트를 끊었어요. 네. 핑크 선수 신성화. 일단은 뭐 넘기고 직결곰이 또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보호막 때문에 안 잡히겠네요. 자 이러면은 와서 너무 좋은데요? 네 이러면 파멸의 현자 안 나갈 이유가 없죠. 자 여러분 파멸의 현자 잡을 수 있는 고통이 보통 용 덱에 용 사제 덱에 보통 두 개 쓰긴 하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한번 드로우를 보는 게 좋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금은 드로우 안 볼 이유가 없어요. 예, 분노골로 예. 파멸의 현자 치고서 힐해주면은 맞습니다. 예. 카드 한 장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 데미지보다 그쵸, 드로우를 그쵸. 한 장 더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았는데 이런 플레이 약간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전리품 수집가를 때리고 알도로 드로우 됐고요. 지는 건 깔끔하게 제거. 아, 벌써부터 지트피크 선수가 유리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많이 힘들어 보여요, 벌써부터. 그냥 지는 거면 다 끊기는 각이거든요, 이거. 네. 예, 네, 뭐, 다시 한번 뭐 소원을 내야 되는데. 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용덱도 어떻게 보면 좀 템포를 살려서 딜 압박을 좀 줘야 되는 덱이에요. 근데 이런 덱 상대로 딜 압박이 전혀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난하게 후반 갔을 때, 오히려 후반 싸움은 누조스가 있는 성기사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코도 타겟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 정도 타겟이면 또 예, 네. 딱히 밟을 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용사제 입장에서 네. 좀 걱정하는 건 이제 다음 턴에 고령 독서가 그 카드가 나왔을 때 좀 너무 쉽게 정리가 돼서 코도 플레이를 조금 꺼려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뭐 울다만도 사실. 여기서 울다만으로. 먼저 끊고 가겠다. 스탯 좋은 하수인 끊고 가겠다. 맞습니다. 자, 이러면은 피그몬스터 선수 입장에서는. 아, 답답해요, 이거. 타락자로 뭐. 타락자. 교환은 되는데 이게. 기분 좋지 않아요. 좋은 교환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새끼용을 줘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이득 보는 교환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건 글쎄요 이거 역사가를 빨리 찾아서 네 뭐 네파리안으로 주문을 뭐 신축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평등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글쎄요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번 타이밍에서 비룡과 검은 날개 타락자 둘 중 하나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자 피그몬스터 선수 답답할 거예요. 벌써부터 이렇게 필드 상황이 밀려버리면은 그 뒤에 나오는 카드들은 정말 답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제 1승하기 정말 힘드네요. 예. 아하. 타락자 어쩔 수 없이 잡아주네요 결국 안 잡고 가겠다 본인도 이제 딜 누적이 워낙에 안 되다 보니까 네. 네, 뭐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간지럽거든요 기사 입장에선 네, 뭐 네. 금단의 치유선 한 장만 봐도 그렇죠.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러면 새끼용 잡아주고 나서 네, 뭐 알도르랑 알도르 고통? 한 마리 쓸만하죠. 네, 뭐 고통의 예. 생사제도 나갈 수 있고
자 고민하고 있는데 짙은 핑크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만 잡으면은 팀을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죠. 예. 그 심지어 확실히 유리해요. 네. 지금은 정말 사실 불리한 매치업을 그 프레이 선수와의 불리한 매치업 전사랑 이제 용템포 전사랑 무적 그 매치업을 좀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승리를 하게 되면서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고 대장전도 그게 영향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엄숙한에도 들어됐고요. 네. 고령 쉼터연을 한번 막아줍니다. 자 여기서 자 평등 신성화 상대 손패도 예, 많이 마르긴 한 상황이라 예, 충분히 쓸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그 다음에 나온 하수인들은 큰 하수인들은 뭐 알도르 코드로도 제거할 수 있고요. 그렇죠. 자 말씀하신 대로 평등 신성화 가면서 필레 정리합니다. 사실 용사제는 이런 체력 1짜리 하수인도 딱히 제거할 수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굳이 뭐 네. 따지면 광역기밖에 없기 때문에 단일 타겟으로는 맞습니다. 예, 이게 없죠. 뭐 컨트롤 사제라고 하면 화염술사 연계를 해서 뭐 잡는 건데 뭐 아키나이나 사실 네, 용사제는 1 데미지가 너무 부족해서 와 이거 용족의 군주 데스윙 어쩔 수 없이 같이 보네요. 네. 잘 뽑긴 했는데 네. 글쎄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알도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타이밍에 타우리스는 살짝 들어봤고요. 타우리스 집결의 검으로 기동은 잡고 가겠다. 지금 코도 나가도 괜찮고요. 네. 코도는 계속해서 아끼는 거 보니까 저격기로 사용하겠다? 근데 용사제에서 사실 네. 코드를 밟을 게 뭐 불안 정도일 것 같은데 아니면 새끼용이나 근데 이러면은 네. 아꼈던 게 잠시만요. 네, 라그가 나온 거는 좀 변수가 됩니다. 예. 어? 반지. 반지? 실바 뽑으면? 지금은 알도르 코드로 한번 밟고 가겠죠? 이것 때문에 아꼈네요. 예. 네, 알도르 코드 연계 한번 하려고. 한만 진짜 좋은데요? 자, 피그몬스터 선수 10마라톤. 요새는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도르 다 빠졌거든요, 이제. 예. 평등 하나 빠졌고, 안 나갈 이유 없습니다. 이거 용족군주 대승이 좀 많이 까다로워졌는데, 이거 설마 저 데스윙이 캐리를? 이걸 다음 턴에 만약에 자 이거 나오는 거? 6데미지 줄 수 있나요? 실화만 아니면 되거든요? 카메리의 연장? 화면이죠? 이건 상관없어요 사제 입장에선 신폭 쓰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추가 딜 직발 딜 카드가 안 되죠? 절대 없죠 네, 사제는 예. 네, 타락자도 다 빠졌고 라그도 빠졌고 절대 없어요. 그래서 뭐 금단의 치유술로 한번 가고요. 준비되어는 있습니다. 아 근데 신폭이 이건 차라리 네. 한 마리 정리하면서 성직자 내고 신폭이 좀 낫지 네, 않을까. 그게 좀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드로우를 한 장이라도 네. 봐야 되는 상황이라 두 장도 볼 수 있고요. 네. 두 장을 드로우 볼지 아니면 만찬의 사제를 지금 필드에 꺼낼지 정도의 판단이 되겠네요 결국엔. 그렇죠. 자, 잡겠다는 얘기까지는 맞고요. 여기서 엘루네 네, 그 판단하는 거죠. 북녘골을 힐 보고 신성 폭발을 쓸 거냐 아니면은 그냥 만찬의 사제를 내고 신폭을 쓸 거냐 카드 한 장을 드로우 할 거냐 아니면은 근데 지금은 드로우 보는 게 조금 더 좋은 이유가 네. 필드 만찬의 사제 하나 있다고 뭐 도움되는 건 아니다. 다음 턴에 뭐 킬을 잡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글쎄요. 일단은 드로 한 장으로 충분하다라는 건가요? 필드 싸움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네. 것처럼 보이고요. 자, 드로 고령 독서가 엄숙한 애도 저거 용족의 군주 데스윙 이거 어마무시한데요? 네, 저 데스윙이 좀
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 에도, 투장, 신성아, 빌라글. 아, 일단 타월성인데. 그럼 죽음 기다리고 있고요. 네. 죽음 두 개나 기다리고 있고요. 네. 자, 이거 게임 모릅니다. 이번 턴 들어오. 승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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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안 돼요. 아껴야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 카드 다 봤는데 그렇죠. 굳이 저 타월이 차량에 쓰면 안 됩니다. 죽음 써야 돼요. 죽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네. 와, 이거 데스윙 일단 데스윙은 본체 때리는 네. 게 낫죠. 본체 그냥 무조건 때릴 텐데 잠시만 이거. 우와. 정리 이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매턴, 이 게임을? 네, 매턴 못하다 보면은 지금 이거 모르는데요? 어쨌든 핑크 선수 입장에서는 네. 우와 이게 뭐야 싶을 거예요. 어? 자 일단은 본체 때리게 됐을 때 체력 13. 아 타락자 근데 다 빠져서 예. 네. 아 근데 이거는 하수인 한 마리 잡고 힐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왜냐면 다음 네. 턴에 킬력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네, 굳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이게 뭐 상대가 심지어 힐이 없다고 해도 네. 힐 데미지 추가로 줄 것도 없고 이거 필드를 좀 유지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나 잡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힐을 하는 게. 자 일단 티리온. 티리온 준비되어 있는 생매장. 와 이거 이 게임을? 이거 잠시만요 이거 티리온 나갈 거거든요? 나가야죠 이거. 네, 한 마리 잡고 티리온 나갈 텐데 생매장 당하고 다음 턴에 과연 방역기 평등 안 나오면 끝나는데요? 우와 이거 알더로도 다 빠졌어요 지금? 와 피그몬스터 선수 이 어? 회심의 용족의 군주 데스윙이 오잉? 이 게임을 와 이게 진짜 데스윙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네, 안전하게 그래요 빌라그로 네, 이게 맞아요 판단 좋습니다 네 이러면 또 굳이 생매장 필요 없이 죽음 쓸 거거든요? 네 그럼 죽음이죠 와 이게 이렇게 되나요? 자 이번 턴 드로우 자 네, 겁나게 기술병 나가야죠 일단은 죽음 쓰고 이거 이렇게 되면 다음 턴에 광해 평등 안 나오면은 네 킬가 그러니까 평등 안 나오면 티리온을 어쩔 수 없이 낼 거거든요 그렇죠 생매장 이거 한 번은 배제할 수밖에 없어서 낼 거거든요. 근데 생매장 있어요. 다음 턴 캐가 나옵니다. 피그몬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본체 때려야죠. 본체 때리고 이거 기술병 나가고 힐하고 이거 평등 맞아서 평등 맞는 거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네. 예. 네. 없으면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나가야죠.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평등 맞으면 애초에 끝나요 지금은. 자급 치유.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 고민하는데요 이게 지금 나가야 되는 이유가 만약 금치 같은 카드를 아 금치 같은 카드를 쓰게 되면은 또 네 그런데 문제는 없어요 힐 카드도 없고 광역기도 없고 이러면 준비되어 있는 생매장 야 이거 용족의 군주 될 수 있는 명치를 몇 번 치는 겁니까 와 이거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용족 군주 데스윙이 와 이 게임을 이렇게 잡습니다 야 이걸 용족의 군주 데스윙이 이러면은 정말 예. 마지막 싸움 8대8 스코어 네 풀스코어입니다 아